예, 윤석열, 허울 쓴 독재 전체주의 배격, 굉장히 신임 검사들의 임관식에서 이런 당부의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윤석열이가 이제는 나 앞으로 정치하겠다, 정치 선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놓고 반정부 투쟁, 네. 이제 대놓고 검찰 쿠데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나의 길을 가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뭐 그래봐야 뭐 총장 잘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명예로운 훈장이 되겠죠. 우리 윤석열의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전체주의 배격을 하겠다라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 곽동 선생님은 어떤 느낌 들었어요? 저는 좀 섬뜩했거든요. 어저께 제가 한 시간을 걸쳐서 이 문장을 다 첨삭지도를 했는데 하면서 느꼈던 게 어제 방송하셨어요? 네. 대놓고 이렇게 욕구를 드러낸 건 드물다. 일단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이렇게 오래전에 굳어져 있는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몰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문장입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건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초임 검사한테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고. 보통은 이럴 때 초심 잃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네. 지위와 장래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 보통 이런 단어 쓸 때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내 지위와 내 장래. 지금 와서 이런 걸 보면서 여과 없이 이거 누가 딴 사람이 써준 거겠지 했는데 고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는데 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러면 누가 내 소신과 내 열정을 좀 지지해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에 편승했던 얘기들이 쭉 나갔는데 앞부분에 정말 짜증나게 돼 있었던 게 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독재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의제와 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쭉 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형사범죄를 규정하는 걸 넘어서서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짜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얘기해가면서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저는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 중에서 독재도 아니고 군부가 들어선 것도 아닌데 어디다 대고 진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이 정신 상태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건 진짜 예전에 한동안 온라인에서 이런 글만 보고 정신 분석하던 양반들 계셨잖아요. 이런 양반들이 등장해 주실 때가 됐습니다. 이 전문가가 한번 살펴봐야 될 정도로 문장이 정말 특이합니다. 저도 이걸 좀 빠르게 봤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저쪽 사람이에요. 그럼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자유민주주의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한 헌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문장 나와요. 자유민주적 사고인가 기본질서인가 이런 말이 나오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없거든요. 우파들이 붙여서 많이 쓰는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이 그 자유라는 걸 풀이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중에 가장 큰 거는 경제학적 논리예요. 시장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조금만 국가가 개입해서 어떤 시장에서 그 제재를 하거나 규제를 하면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보면 민주진영의 검찰총장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행정부의 소속이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법무부의 소속이 아닌 미통당 소속 같아요. 어제 제가 이 선언을 딱 보면서 아 검찰은 미래통합당 소속이구나 법무부 소속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검찰의 지위를 미통당이 갖고 있구나. 저는 섬뜩한 얘기였고 제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라는 말도 무서웠어요. 이 법이 저는 전체주의, 법의 지배, 니콜 전체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독재자들이나 그 전체주의자, 그 독재자들이 늘 했던 게, 법을 자기에 알맞게 바꿔서 적용해요. 여러분들 독재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박정희도 유신헌법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법을 고치는 인간들이 결국은 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법이 지배를 하는데 아니죠. 민주주의는 사상이 지배하죠. 그렇죠? 시민들의
엄청난 그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런 말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국민들이 지키는 건데 법이 지배한다? 이거는 전체주의의 어떤 독재로 보는 시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본 거는 윤석열이가 얘기한 게 자유민주주의 기준으로 내온 게 평등이었어요. 평등. 그 평등이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요. 맥락상 얘가 보면요. 법은 만인의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현재 윤석열 입장에서 평등이라는 말은 지위고하를 말론하고 신분이 높든 낮든 청와대 권력자도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정의롭죠. 저는 이 평등이라는 평등하게 수사하라. 한마디로 자기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든 낮든 신임 검사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그럼 마치 문재인 정부가 권력형 비리가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그 후반부에는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평등한다고 얘기. 이거는 윤석열의 저는 요 부분이 정치적 선언이라고 봐요.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는 나 앞으로 윤석열 정치하겠다라는 선언문이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앞으로 저는 이거는 요 아까 우리 곽동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는 이 말 한마디가 현재 윤석열이의 처지와 심정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면 아니면 이번 주 주말이면 검사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찰 정기 인사가 있는데 정기 인사에 있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세력들이나 수족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형사부나 공판부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 특수부의 관계자들은 전부 좌천되거나 사실상 뭐 옷 벗는 검사들도 있겠죠. 그러면 식물총장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결국은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는 것은요. 자기가 한동훈은 지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자기 측근들이 구속되거나 이것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다가 우리가 오히려 현재 권력자들에게 당했다라는 뉘앙스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이의 권력형 비리에 당대 맞서려는 본인의 스스로가 나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날아가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다가 맞아요. 처절하게 산화한 검찰총장이다. 이미 한동훈이 자기가 수사받은 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죠. 자기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쏟아내면서 마치 정의롭게 집행을 하다가 정의로운 검사장이 일개 기자를 놓고 앉아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청업체 부르듯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1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는 것은요. 마치 이 정부가 엄청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압력으로 찍어 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사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이가 대놓고 검찰 개혁을 넘어서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거예요. 대놓고 쿠데타입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민주주의에 허울을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적 발언이에요. 여기서 진짜 민주주의란 말이 무서운 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하는 게 민주주의. 보통은 이런 단어는 정치가들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인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도 진짜 민주주의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주변이 다 가짜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조심해서 하는 말인데 정무적인 감각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본인이 정치 선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썼을 것 같으니까. 정치 선언한 거예요, 진짜. 근데 대놓고 정치 선언을 이렇게 하고 나 불안하다, 나 지켜줘. 창피하죠. 그러다가 이번에 오늘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굉장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나 봐요.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하고 추미애는 윤석열 징계하라. 윤석열 미래통합당이 검찰임을 선언하는 거였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참 걱정됩니다. 되는데 윤석열이 아까 그 우리 곽동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초조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어떤 것들을 겪어도 그냥 내공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40일 동안 조용했잖아요. 조용하다 나오면 이게 말이 얼마나 반응이 클 건지 아는데 그렇죠. 그 초조함을 드러내면서 정치 선언을 했다. 다음번 지지율에서 15% 지지율 넘고 싶은 모양입니다. 뭐 어쨌든 뭐
윤석열이 정치하면 제2의 황교안의 길을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황교안이 더 잘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저만 그래요? 윤석열은 잘 못할 것 같은데 황교안도 그나마 잘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런 초조한 발언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한동훈에 이어서 자기한테도 올 거라고 생각. 본인도 그 처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은 안 하는 거니? 네, 수사를. 네, 어쨌든 이제 정치인이 돼버린 윤석열입니다. 저는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저게 더 웃겼어요. 통합당의 논평이 더 웃겼습니다. 뭐 윤석열 칼잡이로 돌아왔대요. 칼잡이로 돌아온 윤석열 뭐 이렇게 빨아대는 글들을 통합당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 맨 마지막 문장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듭시다. 자기가 총장이면 대학에 어떻게 이끌겠다라고 얘기할 텐데 왜 신입사원들 막내 데려다가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이 검사 돼서 지금 좋았던 사람들, 야 우리가 정치 검찰 두목 위에 밑에 있구나. 네네. 골치 아프겠다. 줄 어느 쪽에서 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 받게 하는 나쁜 두목이죠. 저는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왜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하죠?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칼잡이라는 말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들을 검찰을 잡고 뭐 우리가 원할 때는 저도 칼잡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윤석열의 칼끝은 어디를 보는가. 저도 막 그렇게 제목을 뽑고 했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검찰이 왜 칼잡입니까? 검찰을 우리가 칼잡이로 부르는 순간 그들은 무사가 돼요. 무사. 검찰은 정의로운 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법률가들이에요. 법률가들에게 우리가 지금 자꾸 칼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문관이에요. 문관한테 자꾸 우리가 조폭이니 칼잡이라고 해주는 순간 그들은 조직에 충성하는 깡패 집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호사, 판사, 검사 3명의 공통점은요. 다 법을 다루는 법률가의 입장으로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한쪽에서는 공정하게 판결하고 한쪽에서는 그 법이 모순된 것이나 어떤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법률가인데 우리가 검찰에게만 칼잡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안 되죠. 정말 이런 표현은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법률가를 넘어선 조폭 집단같이 힘으로, 그렇죠? 그거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머리에 박혀있는 거라서 대단히 검찰이 칼잡이로 표현되는 것은 슬프다.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나면 사실상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인권 침해를 하지 않았나 법률적 해석을 하고 오히려 인권 보호의 앞장서는 검찰이로 되살아날 때 진짜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언제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에게는 칼잡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